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난번에 예티가 삐리해지고 나서 나머지 아크로들도 조금씩 삐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그때 예티 이거 바이팅 자국 아니냐고 그러셔갖고 일단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쟤를 확인하기 전에 여기 있는 옐로우 아크로, 물론 지금 색이 다 빠졌죠? 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플레범 R이거든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지금 얘도 좀 밑둥이 좀 허해졌어요, 얘도. 그래서 보니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얘네들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원래는 R 있으면 일단은 버려야 되고, 특히 R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일단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예전에 잘커 갖고 너무 어휴, 잘 뽑히지도 않네요.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이 뒷면에 다 R입니다, 이게. 싹다 R이에요. 일단 얘는 뺄게요. 전부 R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플래넘 천국이 된것 같은데. 아, 지금 어떻게 되나 고민이네요. 지금 아크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 바이팅 자국? 여기. 보이시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꺼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 정도 꺼냈습니다. 지금 다 비싼 애들만 나왔네요. 일단 예티, 그다음에 얘가 루이비통, 그다음에 제가 옐로우 아크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인도네시아산 아크로인데, 이것만 해도 거의 한 돈백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R이 보이는 건다 꺼냈고, 그 다음에 일단 검역을 할까 아니면 진짜 리셋을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R이 붙어 있는 산호는 다 뺐고요. 그래도 조금 그좀안 비어 보이게끔 약간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통 이제 플래넘이 발생을 하면은 이 산호들을 다 뜯어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뭐 1~2회씩 약욕을 해야 됩니다. 약욕을 하면서 스포이드로 불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플래넘이 떨어지게 하고 알이 붙어 있는 산호는 전부 버린다 로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한 6주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마침 그러니까 오른쪽 락은 괜찮은데 왼쪽 락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락성형을 하고요. 락성형 하는 김에 오른쪽도 같이 락성형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락에도 혹시나 플래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호를 아무리 계속 검역을 해봤자 만약에 락에 붙어 있다고 치면은 그래도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플래넘이 와서 산호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반대로 이렇게 녹색인데 옐로우까지 같이 이제 올라오고 발색이 되게 좋아진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나 역시 발색이 이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플래넘을 좀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락을 이제 다 넣고 이제 산호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많이 비어 있죠. 이번에는 왼쪽 좀 여백을 많이 줬어요. 좀 시원하게 좀 빼려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촬영했던 거랑 색감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기존에 썼던 오픈 렌즈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DD 렌즈로 지금 대체해서 꼈습니다. DD 렌즈도 뭐 괜찮네요. 근데 색감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리고 요번에 안티아스도 같이 봉달을 했고요. 그리고 산호들은 보면은 상태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안정화를 좀 시키려면은 환수를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해야 될것 같아요. 박테라이드 놓고. 그리고 요번에는 마르코락이랑 퉁가락으로 같이 성형을 했는데, 퉁가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소킹을 안 했습니다. 소킹을 안 했으니까 아마 인산염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산염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번에 락 교체하기 전에 일부러 최대한 좀빈 영양 상태로 만들고 나서 교체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 락을 교체를 해버리면 박테리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조금 보완을 하고자 빈 영양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산후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뭐 근데 이제 인산염이 조금씩 새어나온다고 하면은 뭐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한동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요번에 귀 쪽을 수술을 해서 한동안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은 이제 잘 됐고, 이제 꾸준히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다시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요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